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언급이 돼 엄청난 타이틀을 갖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JP입니다. 바람이 분당? 분당. Nope. 아, 오늘은 제가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분당 일기 신도시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현역에 위치한 서현동 이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라포르테 블랑 서현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왔고요. JP가 엄청난 타이틀을 갖고 왔어요. 바로 실물 내부를 오늘 저희가 최초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 구조에 95개 호실로 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고요. 서현역은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백화점, 마트, 고속도로 시설을 비롯한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바로 옆에는 판교가 있어서 2판교, 3판교가 금토지구에 확장을 하면서 더 넓은 판교를 조성 중이죠. 바로 실물 내부로 JP와 함께 임장을 떠나보시도록 할까요?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데가 바로 주차장 출입구가 되겠는데요. 진출입로가 같은 동선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인데 이곳 주차장에 큰 특징이 있어요.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지정식 주차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원하는 때 출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1층에 있는 주차 공간에 왔는데 테슬라 슈퍼차저입니다. 테슬라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께는 빠른 충전이 될 수 있다는 점. 지하 2층 주차장에 내려왔는데요. 다양한 전기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전기 충전이 준비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도 충전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 네. 힘들죠? 아니, 8층인데. 아, 힘들지 않고요. 여기 경사도가 생각보다 되게 완만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든 생각이, 이 차체가 낮은 슈퍼카들 있잖아요. 고급 차량들. 좀 다니는데 그래도 좀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와, 주차장이 되게 넓네요. 라포르테 블랑 서현 내부에 저희가 최초로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바닥의 분위기를 보시면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느낌의 분위기를 좀 주고 있죠. 음악도 이렇게 클래식이 나오니까 뭔가 진짜 호텔에 온 것 같고, JP가 약간 분위기에 취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취하셨죠? 네, 지금 알딸딸한 느낌이 있는데, 이 벽을 보셔도 지금 예술 같은 느낌의 지금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과연 들어갈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같이 탐방을 떠나보실까요? 라포르테 블랑 서현 최초로 내부 호실을 공개하는데 JP가 어렵게 섭외를 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공사가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비된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8층에 있는 76타의 펜트 호실입니다. 먼저 거실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PD님. 네. 혹시 선글라스 있어요? 지금 선글라스를 왜 찾으세요? 채광도 좋은데 블랑블랑한 컬러가 화이트잖아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이 화사함이 느껴져서 제가 선글라스를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톤의 넓고 깔끔한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문은 양쪽에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게 비상시에 자동으로 문이 개폐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창호입니다. 거실 가운데 보시면 지금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이어지는 공간이 주방이 되겠고요. 여기도 화이트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동선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D자 형태에다가 냉장고와 식기 세척기, 그리고 오븐, 중앙에는 싱크대와 그리고 인덕션, 하부장에는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상부장에도 수납 공간들로 구성이 된 주방입니다. 중앙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 있습니다. 왼편부터
양변기와 세면대, 샤워부스 바로 맞은편에는 룸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조가 3베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남서향에 창문이 왼편에 있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JP,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이 문에 네. 이 붙어있는 걸 봤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문이 꽝 닫거나 닫힐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면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제 붙박이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죠. 네. 복도를 따라서 조금 더 가볼게요. 현관은 마지막에 좀 보는 걸로 하시고 여기는 마스터룸이 되겠죠. 창호는 똑같은 남서향의 방향에 큰 창호가 있고요. 마스터룸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크기는 뭐 퀸 사이즈 침대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듯한 면적입니다. JP가 바로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3m가 나온 점, 안전 경칩이 있어서 손가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마스터룸 내부에 있는 욕실 가기 전에 화장대 공간과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드한 거울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수납장이 있습니다. 마스터룸 내부에 있는 욕실입니다. 중앙에는 세면대가 있고요. 와이드한 거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물건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수전이 되게 특이해요. 그렇죠. 눈에 띄었는데 덴마크산의 볼라 브랜드의 고급 수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치가 되겠죠. 중공전인데 그래도 물이 안 나올 것 같지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오! 오,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와, 좋습니다. 안쪽에는 양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욕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에서 욕조는 그래도 귀하잖아요. 수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스터룸의 욕실이었습니다. 파우더룸 바로 맞은편에는 드레스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드레스들을 이렇게 걸 수 있겠죠. 아래쪽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어요. 방은 강마루, 거실은 포셀린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점. JP가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아껴두었던 공간입니다. 건조기와 세탁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 네 번째 공간입니다. PD님, 이 공간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면이 넓게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왼편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 넓은 팬트리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JP가 두 번째 아이템 줄자입니다. 이 선반 앞에까지 공간이 1m 10cm, 이쪽의 너비도 1m가 넘습니다. 와이드한 팬트리 공간이 되겠죠. JP가 지금 다른 호실도 최초로 공개해 드릴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요거 하나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일괄 소등과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고 그 옆에 날씨 정보가 있어요. 한번 눌러드릴게요. 현관에서 바로 우산을 챙겨서 나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